안녕하세요. 고수양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복 기초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이 양차로 이기는 방법인데 빠르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기는 수순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은 이길 수는 있겠지만은 이기는 과정에서 뭐 실수도 할수 있고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가차 없이 이겨버려야 됩니다. 장기는 상대에게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뭐 즐기려고 슬슬 여유 주다가 역전당한 경우도 왕왕 있죠. 예, 즐기지 마십시오. 상대방 괴롭히면 뭐 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을 때 빠르게 이기는 게 또 대국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러면은 지금 빠르게 이기는 방법 한번 어떤 수가 있는지 수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문제니까는 그리 어렵진 않을 겁니다. 차가 야 이쪽에 합세를 하자 하고 이쪽으로 장군치기 위해서 오면은 조금 수순이 길어집니다. 차가 빨리 이쪽으로 수비를 해야겠죠? 와 장군을 한번 치고 그럼 차로 막아요. 어쭈그리? 야 이거 빨리 도망 쭉 빠집니다. 이쪽으로 장군치기 위해서 그럼 차가 다시 이렇게 와서요. 야, 그럼 장군을 또 치자. 예, 이쪽으로 살짝 피합니다. 야, 이거 장군은 이제 못 치고 마 때문에. 그럼 이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 올라와서 장군 치기 위해서. 이렇게 장군 치면은 궁이 피하면 요 사를 공짜로 먹을 수 있죠. 아, 이거 사 귀한 거기 때문에 사가 내려가 줍니다. 장군을 치더라도 궁이 이렇게 내려가면, 야, 요거 봐라. 이거 참 진짜 다람쥐같이 잘 피하네. 그럼 다시 요쪽에 장 치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 그럼 다시 차가 또 내려가가지고 야 요놈 봐라. 요놈이 아니라 이거 지금 장군? 아 이거 만원 먹을 수 있겠네. 예 어떻게 해서든지 막 두면 이기겠지만은 수순이 너무 길어지죠? 길어지다 보면 또 실수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빠르게 이기는 방법,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급수짜리, 이 합세에서 공격하지 말고 양쪽에서 공격하는 수가 좋습니다. 양차는. 그게 양차 아닙니까? 양차, 양쪽에서 공격하라. 자,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일선에서 공격합니다. 지금 이쪽보다도 여기 일선이 아주 취약한 부분이에요. 지금 초에서는. 이쪽으로 내려가면 초에서 상당히 받기가 어려워요. 한번 피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함부로 어딜 막 갔다가는 안 돼요. 지금 에뭐 한수 쉰다. 아, 둘게 없어요, 진짜. 한수 쉬면요. 장군을 이렇게 치면은 이거는 간단히 끝나죠. 아, 쉬면 안 되겠네요, 이거. 어허이. 이렇게 나또 들어올 것이고 또 여기 피해도 이렇게 들어오면 지네요. 그래서 궁이 이제 이렇게 피해줍니다. 야 이쪽에 장군 조금 다시 내려갈게. 하하.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또 바로 끝내는 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군을 칩니다. 이렇게 장군 칠때 여기서 차로 못 막습니다. 차로 막으면 이 장으로 끝나죠. 그래서 차로 못 막고 여기서 차로 막아요. 차로 막으면, 어이구, 야, 이거 봐라, 또 복잡해졌네? 예,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차가 뭐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서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장군. 끝났죠? 차가 먹을 수가 없어요. 궁이 밖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못 나가죠? 아, 여기서 한 방에 끝났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차가 이쪽으로 간다. 야, 요거는 조금 그러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장군을 예, 이렇게 장군 쳤을 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갈수 있는 데는 여기 하하, 없네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차가 이쪽으로 빠져도 이지장군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차가 쭉 내려갈 때는 최에서는 수비하기가 힘들다는 것.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들어오기 때문에 수비가 안 되죠. 예, 수비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초를 아주 꼼짝 못하게 이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박보 기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